자,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조금 방송하다가 뭐, 별로 뭐, 씨, 뭐, 어? 돈은 안 되는데, 어? 어? 돈은 안 되는데, 씨, 와, 이리 바쁜 거 모르겠다. 오늘 여러분들, 어? 루피 오왕 됐던 때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직 조금 이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아직 좀 이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사왕 중에 한 명이 또 어떻게 뭐 뒤지든지 뭐좀 애가 또 깨부숴가지고 확실하게 해가 뭐 왕이 돼야지 지금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요새 갑질 시장 생겨서 욕 잘못했다가 고소장 날라가요, 형님. 오케이, 알겠습니다. 참고할게요. 공무원님 화이팅 하세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제가 또 조금 이제 휴일에 맞게 쉬는 날 휴일에는 또 이거 뭐 짜파게티 먹방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귀찮아서 이거 준비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오늘 같은 날은 이 짜파게티 진짜 맛있거든요, 여러분들. 짜파게티. 여러분들도 이거 보면 된다 땡겨가지고 짜파게티 된다 먹고 싶을 걸. 그래서 내가 짜파게티 준비했습니다. 형님 요즘 잘 지내시나요? 엄청 잘 지낸다. 알바생 팁 줘라님. 방금 경찰서 통화했는데요. 1485 미국에 가해자가 중범죄 아닌 가해자 정보 절대 안 알려준대요. 괜찮은데요. 맞다. 80년 재밌다. 아, 공무원님 맞다 맞다. 페이스북 그다음에 인스타 이런 거는 미국 끄는 거라서 네이버 이런 거는 바로 내놔주고 신고되는데 안 돼. 맞아 맞아. 나도 그거 신고했었는데 안 됐어. 아, 맞네 맞네. 피곤해서 잠보기 귀찮았다 한표. 형님은 잠안 잡니까 근데? 응? 어제 새벽에도 내 방송 보셨잖아요. 어찌 보면 내보다 체력이 더 좋은 것 같으시네. 만나겠다. 그렇지 누나. 짜파게티 여러분들 그리고 얼마나 잘 끓이는 거. 잘 끓이는 거 방법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또 거제도도 잠시 갔다 와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준비했습니다. 김치 한 포기 준비했습니다. 잘 내려오셨나요, 형님? 라면 먹고 가마. 잘 내려왔다. 후라이도 하시나요? 후라이? 아니요, 이거 그냥 고메치킨 이거 전자레인지 돌리면 되는데. 공무원님 그뭐 이거 요거 한번 짝끼고 뭐 지가 요거 한번 같이 요가하지 말고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근데 내 방송 그 여러분들 환불해 달라고 협박했던 그 루피는 제가 경찰서에 신고해 가지고 진짜 학기다 내가. 아, 짜파게티 후라이 그 뭐고 이제 계란 후라이 아니요. 짜게티인가 뭐 그거는 나는 별로더라. 나는 그건 별로더라. 근데 피곤하시겠어요. 뭐 피곤합니까? 30대 남자가, 응? 30대 초반 남자가 여러분들 잠 3시간, 4시간 잤으면 말 잠기지. 안 그렇습니까? 예? 안 그렇습니까? 구멍 추구 형님. 안 그렇나? 어? 안 그렇나? 잠깐만. 이분이 왜, 씨. 채팅 금지 잘못 줬다. 아, 죄송합니다. 안 그러나 차가운 공구리야. 어? 안 그러나 차가운 공구리야. 응? 공구리는 최근 먹여야지, 인정. 공구리야. 어? 밤 샜다고 자랑처럼 적어놨던데. 밤센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밤 새고 나서 앞으로 방송이 중요하다. 앞으로 네 일이 중요하다. 밤을 샜지만 밤을 샜다 해놓고 이제는 자는 게 아니고 밤을 새고 나서 더욱더 너의 그 체력 무리해가지고 또뭐 계속적으로 그게 중요한 기다. 아 강아지님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저 폭행이 저희 집 사모님 팬이에요. 키 하나 주실 수 있나요? 예? 잠깐만요, 내가 잘못 읽었나? 야, 마이 뱀자스가 이거 뭐 완마 짜파게티 이거보다 저 폭격기님 절친 상만님 팬이에요. 키표 하나 주실 수 있나요?
짭이라고? 저런 것도 짭 있나? 아, 아니, 아니, 딕스야. 딕스라고 상만이 열애팬, 그 딕스 짜가리도 있네. 아따, 짜가리 할게 없어. 그런, 또 그런 짜가리가 있네. 자, 기표, 사서 써라. 18년 별세 아! 18개 형님 이씨! 최선을 이런! 다하겠습니다. 아이고! 파이널이 형님, 또 18개 감사합니다. 눈 많이 안 괜찮아졌어, 여러분들. 요 멍이 좀 내려오고, 지금 요가 마비가 있어, 마비가. 요 부위에. 부위라 해야 되나? 딕스 원래 KH가 진짜고, 저건. 거봉이 저 가재사인데 키피 줄수 있나요? 토종 흑인이 니는 채팅, 키피보다 더 좋은 거 좁히지. 별로 어디 장르면 떼뜨뭉치가, 자, 여러분들, 부작용 안 생길 것 같은데. 자, 일단 오늘, 짜파게티 맛있게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뉴 너무 건성이지 않나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노노노노. 아니. 죄송합니다. 좀 묵기가 더 오래 가네. 좀 그런 것 같아요. 아, 상만팬, 아, 진짜요, 딕스님. 오! 상관없어요. 그냥 안 달아도 돼요, 그거. 괜찮습니다. 뭐, 팬이 달든가 안 달든가, 그거 다 뭐, 필요 없습니다. 일요일도 아닌데, 오늘 요리사 휴일 아닙니까, 휴일. 그래서 여러분들 짜파게티 준비했어요. 나는 여러분들한테 엄청 또 괜찮은 메뉴인 줄 알았는데, 조금 내가, 마이 미스테이크 했는 건가? 모르겠네요. 야, 차가운 공군이 나갔나? 내가 미스테이크 한것 같네. 나는 좀 이런 거 하면 또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한 거지. 안 좋아하니까 그래도 오늘 딱 먹고, 내일 또 좋은 수요미 시키는 내일은. 콩충님 반갑습니다. 어디 뭐 대도 안 되는 어글 끄지 말고 딕스야 고마 쳐줘라. 전문 아프리카 20장이 경남 BJ 방구만 쳐보네. 마마 일안 하는 딕스. 마, 좀 그만해라. 거의 밤새 마셔놨는데 메뉴가 중요하겠습니까? 형님 방송 보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육룡이, 야, 오늘은 키피 안 주는데, 좋다, 고맙다. 고맙다, 경남 BJ 보는 것 같은데. 아, 이상하네, 좀, 눈이. 근데, 정선생님 어서오세요. 우리 와이프. 여러분들, 내가 이번에 시사회를 갔다 왔잖아. 응? 시사회를 갔다 왔는데, 난 처음 봤어. 싸우지 마세요. 싸우면 빨리 늙으니까요. 내가 폭삭 사갔다. 폭삭 사갔다, 내 진짜. 그냥 폭삭 사는 것 같다. 정선생님, 다비 누나 계신다. 진짜 폭삭 살았다, 내가. 우리 얼마 전에, 엊그제네, 도민체는, 유도 도민체는 갔다 왔잖아. 근데, 우리 그 애들이 나보고, 관장님, 1년 사이에, 엄청 늙으신 것 같습니다. 이 얘기 하더라고. 야, 이 새끼야, 그게 뭔 소리고, 임마. 어? 그러면 더 젊게 사는데 뭔 소리 하노, 이 새끼야. 그럼 뭐, 그리 하대. 여러분들, 아프리카 괴물 한명 있더만. 어? 아프리카에 괴물 한명 있더만은. 응? 한 세트 턱걸이 5회, 푸쉬업 5회로 진행 연속 20세트. 초보자 5세트, 중급 10회, 상급 10회까지 하는 게 있는 거죠. 5세트면 5, 25, 턱걸이 25개만 하면 되네. 간단하네, 운동법은.
커플 안녕. QLD 간단한 건 아니지. 조금 느려졌지만. 어디 이렇게 턱이 딱 걸리노? 너 포경님은 턱걸이 두 개도 못나. 마 새끼야, 115kg, 113kg 나가도 니보다 턱걸이 잘한다 임마. 10개 한다 임마, 턱걸이 10개. 일반 남자가 턱걸이 10개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운동선수 출신이. 새끼 누구를 뭐 동네 체육관에서 운동한 사람으로 보나. 저거 하면 헬스장에 2시간 운동하는 것도 또 빡시겠다. 그렇지, 집에서 또 해야 됩니다. 조금 순살 매콤치킨님 안녕하세요. 저런 거 좋나 여러분들? 이거 인터넷에 많이 팔잖아. 솔직히 이거 사도 이렇게 밴드로 이거 나중에 옷걸이로 밖에 안 쓰잖아. 다섯. 야, 10개 무조건 한다. 감사합니다. 천 개 쏘고 얘기해라. 하디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디슈도 된 팀에 이해서 넘어갑니다. 저거 옷걸이잖아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리액션 갑니다. 와, 몸이 움직이는 비밀입니다. 제가 100kg에 8개가 최대인데. 그럼 이거 임마, 나는 틀리지 이랑. 고생 많으셨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운동 TV 맞네 여러분들. 운동 TV. 헬스 TV. 저 명준이 큰 손인데. 아, 헛소리 하지 마세요. 명준이 큰 손인데 뭐 그게 왜요? 나한테는 어그로꾼인데. 와, 이 새끼 졸라 징그럽게 생겼다 이 새끼. 아, 뭔데? 아, 여러분들 일단 물 끓는데 짜파게티 끓이면서 여러분들 여보세요? 스승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아니 근데 저번에 쉬운 건데? 저희 스승님 잘 지내고 계십니까? 아, 뭐 잘 지내죠 너도 항상. 아, 얘가 커져. 아, 여러분들, 땅친이,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뭐라 하지 마세요. 진짜 큰 손일 수도 있잖아.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큰 손은 채팅 말 안 해. 통으로 말하지. 그렇지. 본인이 이후로 큰 소리 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여성분들 이거 모르지? 스타 그 뭐 연습해가 깨필라 씨. 와 씨 놀래, 이거 낸 줄 알았다. 오늘 뭐 노래 부른 사람이 없나? 시청자 100명이나 있다고? 괜찮구만. 와, 나는 야외에서 방송할 때가 더 많이 보는 것 같다 요즘에. 유진이신가? 오메 크리스피도 이것도 돌릴게요 여러분들. 마치 탐방. 내 스타일이 아니네. 그럼 아무거나 한번 딴 거 틀어볼게요. 춤 아무거나 딴 게 틀어볼게요. 좋은 거 있나? 춤 잘 추는 거 있나? 뭐야? 소니민가?
나왔어요. 싫어하고 안 싫어하고 있어. 아, 봉글한다. 아, 여러분들 랜덤으로 들었는데 이거 나왔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재미없다. 이분들 재미없다는 게 아니고 좀 뭐라 해야 되지? 왔다. 오. 오. 아, 여러분들 뭐라 하지 마세요. 비지 아, 여러분들, 아, 잘 추시네요, 춤. 자, 짜파게티 엄청 잘 끓이지고 있습니다. 춤은 잘 추시는데, 좀 뭐라 해야 되지? 아주 잘 추시네. 좀, 잘 추시는데, 약간 좀, 뭔가 좀 빠진 것 같은 느낌. 짜파게티 두 개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먹어요, 짜파게티. 오늘 저녁에는 또 고기 한번 먹어야겠다. 또 몸보신, 요즘에 그 뭐, 체력을 좀 많이 써가지고, 몸보신 좀 하러 가야겠다. 고춧가루 같은 거 안 넣냐고요. 왜 안 넣겠으면 넣지. 뭐? 야, 아니야. 오씨! 김치 있자. 자.
스파게티는 약간 퍼진 맛이 맛있는 거 알죠? 너무 꼬들꼬들하면 안 되고. 아, 춤추고 계셨네, 조금. 약간 꼬들꼬들하게. 아, 몸보신 고기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요즘 뭐, 고기 먹었던 것마다 다 좀 대성공적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대성공적이다. 아유, 양산엔도 형님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형님. 고메카드 스피가 뭐냐고? 바로 이 친구입니다. 이쪽 계에서는 엄청 유명한 친구죠. 근데 이것도 군대에서 이런 거 많이 먹었잖아. 군대에서 그 맛이 안 나. 좀 눅눅하기도 하고. 군대에서 이거 진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거 하는 방법 알죠? 군대 가면 배웁니다. 아, 이거 진짜 매번 실패하네. 이 제품이 좀 달라진 건가? 옛날 진짜 맛있었는데. 좀 별로도 되었었네. 군대 안 가서 매일 튀겨먹는 기억밖에. 파페 미안하다. 상황 자체가 그때 맛 똑같을 수가 없어. 그게 나이 먹는 서러움임. 아, 진짜 형님. 와. 형님. 나이 먹는 서러움. 자, 여러분, 오늘, 집 밖에서의 먹방은 짜파게티입니다. 짜파게티 엄청 지금 잘 돼있죠? 퍼질 수도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퍼뜨릴게요, 면을. 아프리카 사건, 사고 많네. 나 맛있게 먹겠습니다. 어디 마동씨 만났나요? 만났지? 저기. 저기서 만났지. 내가 짜파게티 안 하면 기가 막히게 끓이지. 김치 없어요. 김치요. 있습니다. 들고 올 거예요. 아, 요 있어요. 잠시만요. 난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해. 먹다가 조금씩 물 넣어가면서 먹는 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맛이야. 잠깐만. 케이블 아무것도 못 봤는데. 아니요, 사건 하고 없는데. 야, 근데 케이블 방송 재밌더라. 그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죠. K가 말이 없으면. 됐다. 많이 쓸 필요도 없다. 아, 둘이. 그래도 많이 힘들겠지. 뭐가 금지어지? 아, 우리 집 김치 진짜 맛있다, 근데. 아, 우리 집 김치 많이 맛있어졌네. 이게 여러분들, 아, 해명. 아, 전에. 아, 옛날에. 아, 또 해명이라는 새끼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해명을 금지어로 걸어놨네. 아, 잠시만. 아, 그거 뺄게요, 해명. 옛날 내가 씨 해명 졸라 했었거든요. 아, 그게 또 그게 돼 있는가? 나주 뺄게. 미안합니다.
그만 그만. 그거 나는 위대한도 여러분들 그거고 흑인 뭐 백인 이런 것도 그거고. 아 위대한 그냥 적어지네 이제. 밥상이 약간 초라해 보인다고. 오늘 여러분들도 방송할 것도 많고. 내일부터는 메뉴 좀 신경 쓸게. 이제 서울 갈 일 없으니까. 당분간. 옥복까지 배달 안 됩니까? 안 돼요. 야. 오늘 거제도 가야 되는데 거제도 맛집 없나? 응? 거제도 맛집 가고 먹방 한번 해야 되겠다. 와이프는 집에 있죠. 그분이 진주 다시보기 잘 봤습니다. 진주 어떤 진주 다시보기 어떤가? 아 그럼 짜파게티 좀 진짜 맛있다. 라면 중에 짜파게티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오케이 무인의 타이밍. 아까 얘기했죠. 나는 이렇게 무인 넣어서 먹는 거 좋아한다고. 와이프 같이 아 와이프는 집에 있어. 여기 스튜디오고. 주당 이번 주 목요일 안 하나? 어. 닭잡이 만난다고 하던데 닭 어떤가요? 아 양산엔도 형님 마십니까? 내가 우리 엄마 아이가 우리 엄마 가게 잡았는데 그냥 집에 있습니다. 어제 누나 두 마리 잡고요. 와 근데 좋겠다. 유튜브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나 유튜브에 유튜브에 영상 올렸잖아. 그거 수익이 안 잡히대. 어? 유튜브에 그 뉴트리아 그거 방송한 거 올렸거든요. 수익이 안 잡히더라. 요즘 이제 유튜브도 유튜브도 좀 바뀌었어. 나 인간 샌드백 한 건도 19분 걸으라더라. 응? 같이 갈 사람 없을 것 같은데요. 너무 징그러워서. 유튜브도 많이 바뀌었어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 난생 처음 먹방 우리 민기편도 민기편 올렸으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민기의 난생 처음 먹방 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민기 난생 처음 먹방은 아 진짜 메뉴는 바로 염통꼬지입니다. 맛있게 먹일게요. 아니야 좋아요 구독 좀 많이 못하게. 부탁드립니다. 민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영상 이거 보세요. 민기야 지금 이거 찍고 있을 땐 네가 조용히 해야 되는데 민기 겁나 시끄럽대. 이거 할 때 조용히 해야 되는데. 앉아주세요. 민기 이쁜지 민기 이쁜지 돼지 꿀꿀 꽃받침 민기 마지막으로 냄새 꿍 냄새 아이 냄새 아이 냄새
이 많이 컸죠? 네. 맛있게 먹으세요. 민기 때가 많이 늘어가지고 때 쓰는 게 큰일이야. 저 엄마도 몸 아파 죽겠는데. 맛있지. 머리 이쁘죠? 키즈 카페 같은 어리, 그 미용실에 잘랐어. 자, 한 개씩. 응? 민기 먹어, 민기. 뭐를 할까요? 여러분들 민기 먹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거 댓글로 달아주세요. 응? 아빠도 한 개 주는 착한 아이입니다. 불닭볶음면 추천합니다. 저 새끼 또라이 아이가? 어? 불닭볶음면 내가 마지막에 불닭볶 그 메뉴 추천해 달래 했어. 근데 저 새끼 불닭볶음면 적어놨네. 민기 형이 얌전하다고? 아니야. 민기를 안 봐서 그래. 실제로 보면 진짜 장난 아닙니다, 민기. 불닭, 씨, 생각이 있나, 엄마? 나도 불닭 먹기 힘든 건데. 근데, 우리 와이프 친구 아는 닭발을 먹대. 안 매운 것 같던데. 애도 매운 거 잘 먹는 애들 있나봐잉. 와, 짜파게티 두 개도 많다 나는 이제. 응? 이제 나는 짜파게티 두 개도 많네. 옛날에는 학창 시절에는 뭐 짜파게티 뭐 먹으라고 하면 뭐 다섯 개에서 열 개 사이로 못 비고 했는데 요즘에는 많다. 두 개도. 그리고 요 고메 크리스피 이게 좀 처지는 맛이네. 난 체중 관리는 안 해요. 빨리 좀 나아야 운동도 하고 공도 차고. 근데 내가 볼 때 남자들의 다이어트 방법은 풋살이나 축구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아무 그 그냥 재미없게 뛰는 것보다는 축구하면서 공 차는 게 더 재밌잖아. 근데 또 다치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난 잘 안 뛰는데. 아니야. 아 요즘에는 여러분들 진짜 솔직히 말해서 계단 1층만 올라가도 된다 헤헤 끓이고 배드민턴 탁구도 좋아요. 돈도 적게 들고. 아 배드민턴 배우고 싶다. 우리 어제 선생님 들어오셨잖아. 우리 선생님이 배드민턴 잘 치시거든. 배드민턴도 배우고 싶네. 배드민턴 땀 개많이 나지. 탁구보다는 배드민턴이 더 땀 많이 날 것 같은데. 움직여가지고 막 때리고 해야 되니까. 안 그렇나? 탁구보다는 배드민턴. 아, 또 배부르다. 가 좀 줘라. 마지막이다. 그 미션 성공하면 뭐 주는데? 배드민턴도 배울 게 있나요, 사실인데? 많지. 배드민턴 여러분들 얘기하는 뭐? 역시 아 형님! 이게 형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플로우 형님, 아 씨 된가 아이가? 오이 안에 뜬가 아이가? 오야 우리 플로우 형님 얼마나 쏘셔야 되는데 어디 안 들어가셨노? 아 동희훈님 반갑습니다. 아 형님 스포츠기 감사합니다. 와, 빵구통 많이 쏘긴 쌌네.
어, 조명 안 켰네. 평소 어두워 보이시는데. 어, 기분 탓입니다. 어, 조명 엄청 잘 켜놨습니다. 조명, 아, 형님, 스포츠기. 아, 사파기 감사합니다, 형님. 하, 이대로 아이가, 씨. 이대로 아이가! 주당클럽 목요일 아니면 수요일 아이가. 눈 괜찮아요. 요쪽 마비만 좀 아이면 괜찮아. 이대로 아이가! 아, 죄송합니다. 아, 형님! 또 시작입니까? 예? 배봉소주 채팅 안 적기 시작이 됐습니까,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뭐 원하는 뭐 미션이 있습니까? 스포츠계 미션. 예? 어? 뭐, 거포, 뭐, 배틀그라운드 해. 해서, 뭐, 어? 총 10킬 1시간 안에 10킬 알겠습니다. 뭐 그런 건 하든지. 만다운 너 옹주야 눈이 멍이 계속 내려오고 요쪽 좀 요까지는 마비가 오고 있어. 마비가 알로아 방송시간 몇 분인데? 몇 시인데요? 10분 안에 10킬? 나는 한 30분이면 10킬 하지. 나는 그리고 생존 알로아 열... 아 진짜 형님 알로아 이거요 어쩌면 밥 먹어야 돼. 돼지야 살찐다 마 새끼야. 내가 살찐 니가 살찐 인마. 내가 살게 함께 할게요. 아, 유도사랑 여신님 반갑습니다. 여신님, 진짜 여신입니까? 유도. 이쁩니까? 유도한 사람 중에서는 이쁜 사람 좀 드문데. 아, 아이고. 유도한 사람들도 나중에 되면 엄청 다 이뻐지시대. 학교 다닐 때는 좀, 아, 나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일주일에 딱 한 번 술 먹을 겁니다. 아유, 포도 형님! 아, 그레이프 형님. 아, 고맙습니다. 그레이프 형님, 감사합니다. 잠깐만. 어렸을 땐 공주였는데. 무슨 공주요? 응? 무슨 공주 얘기하노? 공주도 예쁜 공주도 있고 못생긴 공주도 있고 여러가지 공주가 있는데 어떤 공주 얘기하지? 알코올 중독자 아님? 부유수 형이 영어 잘하시네. 아, 나는 영어 잘 안써. 근데 한글이나 이후로 영어 안써요. 아유 우리 곰순이 어서온나. 곰순아 신날 마모아 짜파게티 때 그리고 마지막 이 남은 거 이게 맛있지. 아, 비오나라니! 유도사랑님, 몇 살입니까, 근데? 이야! 신입 BJ 갓독이 아이가. 방송 열심히 하나? 어? 거제도가 낳은 스타. 어? 당신의 반려견은 안녕하신가요? BJ 갓독 추천 업체 찬. 방송 볼까? 10년이 지나도 방송 하고 있는 건가? 경산에 왜 갔어? 스프링이 그대로인데? 마, 나 부산이다. 현재 추천수 19개 추천 많이 받았네. 아, 예, 제가 방송 가끔 개얼평도 해요. 아, 누님 알겠습니다. 아, 그거 괜찮은 것 같네요. 그 어떤 BJ가 하는데 가림막이가 이 새끼. 야 배경 잘 꾸미놨네. 뒤에 배경 잘 꾸미놨네. 자취 어디서 뒤에 배경 좋네.
야, 열심히 하나. 방송 쉬운 거 아니디? 응? 경상연대? 그것은 많은데 일하나? 공수야 일하나? 정리하려고요. 아니 야 너 그 오픈했나? 형 오늘 가게 거제 갔는데 너 가게 가갖고 가게 한번 들릴까? 아니 여러분들 근데 지금 몇 분 보고 계시는데 오늘은 쉬는 날이 낀데 방송 보면서 채팅도 안 치고 자나? 응? 133명 본다고? 어, 오늘 휴일이라서 그런지 어, 좀 그리 많이는 안 보네. 어. 그래도 이겨 내고. 어. DJ 어 환희님 안녕하세요. 오늘 출근하는데. 유도 사랑 여신. 아 여신님 몇 살이에요 여신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인가? 밥 먹고 오늘 방송 조금 하다가 오늘 방송 좀 하다가 거제도 잠시 갔다 와야 돼. 거제도 갔다가 그 다음에 또 부산에 아 울산에 팔씨름 다이도 가지러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화장품 스폰 분이 또 오신댔거든요. 그것도 해야 되고. 아니씨 뭐 방송도 잘 되는 것도 아닌데 스폰서들 이렇게 계속 만나도 되나? 여러분들 응?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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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러분들 내 중요한 거 보여줄게. 스케줄은 감스급인데 감스보다 더 바쁘다 내가. 좋은 거 보여줄게요. 본인 소개를 하지. 나이는 20살, 키는 184, 주짓수 퍼플베이트에 복싱 전국 체내 2위 섬에 바 두 개를 운영 중이지. 새끼 어린 놈이 성공했구나. 어떤 스타일 남자 좋아하노? 어떤 스타일 남자 좋아하노? 남자지 자는. 해가 떠도 해가 뜬다 말 못하고 밤바다가 노할 가슴 죽여 웃는다. 에헤야 오호야 살인 졌다. 발신 다이거든요. 사실 다이 만드는 과정인데 제가 하고 싶으시면 댓글에 쪽지 주시면 생생품 드리겠습니다. 얼만가가 중요한가 얘가. 여기 보면 노래 저거 요쪽에 이제 팔씨름 버스킹하면 요쪽 면 있잖아. 요쪽 면 요쪽 면에 뭐를 하나 박을 거야. 우리 스폰 해주시는 사장님들 좋아하시겠죠? 앞으로 팔씨름 버스킹하면 많이 말고 너무 또 많이 씌워. 막 발라가지고 뭐 요 붙이고 저 붙이고 뭐 어찌 붙이고 이게 아니고 없어 보이게. 저거 여러분들 좋아요 저거.
테이블 어찌면 안 되지 사람들이. 대단하네. 파지는 다리도 만들고 이 사람들. 이런 거 조립식 이런 데 있잖아 이제. 이런 데 또 좋은 거 좀 받고 재밌는 거 좀 받고 판매가 100만원이가 100, 1000만, 10만, 100만. 와 이건 좋은 건갑네. 아씨 내 거 어디 갔노. 아 나도 여러분들 이거 하나 샀어요. 이번에 이거 하나 사가지고 다이 안 약해. 이거 사가지고 진짜 와 80만 번 씨 80 영화 보고 왔는데. 챔피언 여러분들 많이 검색 많이 했네. 보면 이렇게 4 챔피언. 마동석. 어디 이거 보고 왔지. 이 여성분 엄청 매력적이대. 이분 엄청 매력적이더라 연기. 동석이 형이. 더 톱슈스터 스텔론도 있지. 그게 뭔데? 마동석 영화 여러분도 많이 봐주세요. 재미있겠다. 이 사람도 나오대 그래. 이 사람 이 사람 누군가 알죠? 그 이제 그 마동석 주연 그 영화에서 마동석 한 방 맞고 끝난 사람. 이규. 이규 이분 잘생겼대 근데 여러분들. 좋아요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규 이 사람 근데 옛날 좀 잘생겼어. 아 범죄의 도시 나왔지 그래 이 사람. 아 85년생이네 이 사람 좀 뚱뚱한데 엄청 잘생긴 얼굴이야. 근데 이런 역 어울린다 얘가. 어제 요 내 갔다 왔던데 네. 송지효 씨 어제 봤어 그래. 송지효 보고 산다라 박 보고. 시사 현장 이런 거 보니까 좀 신기하대. 2000이. 나 사진 찍을 이유가 없죠. 나를 왜 찍는 사진을. 진짜 안 찍은 거가. 하여튼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왔습니다. 재밌더라. 시사에 그런 건 또 처음 가보니까 새롭대. 좀 새롭게도 새롭고 재밌기도 하고. 여러 쪽 그런 쪽에서 또 또 뭐 80영화 대박나야 되는데. 진짜 대박나면 내 유튜브도 대박나면 참 좋지. 이리저리 또 재밌게도 하고. 영화 볼만 했냐고? 솔직히 말해서 난 재밌던데. 재미있었어요. 땜시 안 돼. 인피니티 워 땜시 안 돼. 그게 뭔데요, 인피니티 워가? 응? 인피니티 워가 뭔데? 아. 근데 어벤져스가 너무 이제 넘사다, 어찌 보면. 근데, 그래도 뭐 그래도 뭐 또 그 80년 방송 80년 영화에 또 매력이 있으니까 솔직히 뭐 크게 그렇게 뭐 그런 건 없어요. 뭐 잘 되겠지.
제일 재밌게 본 영화, 액션 영화 추천해주세요. 어, 나는 제일 재밌게 본 액션 영화는, 액션 영화는 나는 범죄의 도시, 그것도 액션 영화죠.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재밌게 본 거, 변호인. 많지.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흥행을 엄청 했던 영화보다 그냥, 대충 흥행한 거 있잖아. 나는 또, 주특기가 영화관에서, 극장에서 보는 영화 보는 재미보다는 저 어디고 저, 어? 그 쿡티비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걸로 보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항상. 그래서 맨날 옛날에 가게 출근하면 그거 쿡티비로 해가 그거 결제해가지고 보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나는 뭐 또 엄청 뭐 그리 그 영화관에 그리 잘 안 가니까. 비열한 거리 친구 재밌지. 친구 뭐 재밌는 거 많지. 영화는 재밌는 거 많지. 아, 신세계. 신세계보다는 범죄의 전쟁. 범죄 도시. 거기가 재밌지. 딴 건 모르겠고. 그게 재밌지. 나는 외국 영화도 잘 안 보거든요. 외국 영화도 잘 안 보는데, 외국 영화도 한번 좀 봐야 되겠더라. 트랜스포터 뭐 그런 것도 안 봤어. 나는 외국 영화는 진짜 잘 안 봐지 돼 나는. 그것도 봐야 되겠다. 여러분들 오늘 낮에 거제도 가가지고 방송 좀 할게요. 거제도. 거제시에 가가지고 방송 좀 하고요. 오늘 또 재밌는 방송 거기서 좀 하고 볼일 볼 거 좀 보고, 저희 부모님 가게에 뭐 좀 가지러 가야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방송 일단 여기서 종료하고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홈그라운드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봤자 뭐 배가 없습니다. 잠깐 이 새끼들 잠깐만. 홈그라운드 가줘야지. 방사범. 예? 오늘 운동하나? 예, 합니다. 몇 시에 하노? 5시부터 합니다. 5시? 네. 오케이, 알겠다. 예. 여러분들 일단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방송 종료하고 저는 거제도 가는 뭐 드라이브 방송은 좀 그렇고 거제도 가가지고 여러분들 방송 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